둘 다? 팽박!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뮤니입니다. 오늘은 요즘 대유행. 제가 사실 저번에도 불닭 쌈을 먹었는데 이게 웬일이야? 너무 맛있더라고요. 진짜 쫄깃쫄깃하고 그 중독성 있는 맛에 매료되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불닭 팽이버섯 쌈도 가져왔어요. 이것도 많이 드시더라고요. 정말 맛이 궁금했는데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콜라부터. 치아스. 이거 봐요. 맛있겠죠? 야무지게 제가 또 잘 쌌습니다. 이거 진짜 맛있지 않을까? 너무 맛있어. 호불호 갈릴 것 같긴 한데 호가 많을 것 같은 맛이에요. 불닭 팽이버섯 쌈. 오, 이렇게. 이게 더 맛있어. 아, 매워. 아, 맛있으니까 봐준다. 불닭쌈. 눈물이 다 나네. 혀는 마비되고 냠냠. 아, 이거 진짜 맵네. 불닭 팽이버섯 쌈이. 단면은 이래요. 쫄깃쫄깃.
저 너무 매워서 이거 다 못 먹겠어요. 불닭상 하나 더 먹고 끝낼 거야. 두렵다. 아, 근데 진짜 맛있긴 하다. 여러분, 저 너무 매워서 여기까지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둘 중에 더 맛있는 거는 불닭팽이버섯이에요. 그리고 더 매운 것도 불닭팽이버섯이거든요. 그래서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만 불닭팽이버섯 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여러분, 오늘 그럼 저는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불닭쌈이 맛있어 보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빠바이.